안녕하십니까. 얼굴 시업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토리왕 김영수입니다. 토리왕 와이프입니다. 야, 오늘의 레슬링 기술. 아, 오늘은 업어치기 응용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아니, 맨날 업어치기만 배워요? 네? 무슨 기승전 업어치기야. 아니, 기본기가 중요하긴 한데. 뭐 다른 거 그러면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? 저는 스플래스 못해요, 이런 거? 레슬링 하면 이거 아니에요? 스파라 하시잖아요. 레슬링 하면 스플렉스긴 하죠. 근데 스플렉스. 아, 근데 체중 차이가 좀 나가지고. 아. 스플렉스가 좀 빡셀 것 같긴 한데,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있어요. 어떻게 하는지. 스플렉스 그러면 오늘 컨텐츠 스플렉스로 한번 제가 변경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플렉스를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벨리 투 벨리 스플렉스가 있어요. 배꼽끼리 마주보고 뒤로 던진다. 혹은 뒤에서 잡아서 이렇게 스플렉스 하는 그런 두 가지, 뭐,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, 이렇게 50대 50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 싸잡은 자세를 50대 50이라고 해요. 서로 겨드랑이 하나씩을 판 상태를. 이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는 느낌이에요. 돌리는 느낌의 스플렉스를 할 수 있어요. 네. 그거는 이제 와이프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일단 와이프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렇게 50대 50을 잡은 상태에서 이 겨드랑이 파인 쪽 있잖아요. 파인 쪽을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. 꽉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약간 이거는 땡기고 요거는 민다. 이렇게 몸통을, 상대방 몸통을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돌려주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는 상대방을 일로 끌고 일로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네. 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. 근데 요거는 아마 이제 힘이 약한 사람이 한번 제 와이프가 저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볼래요? 네. 그치! 와우! 그거야? 아니요? 다시요. 야,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모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모른다 옆에 가고. 그렇지. 땡겼다가 와. 제가 아마 이거 이제 그 와이프한테 시멘트에서 당하면 거의 네. 얼굴 다 깔리는 그런 응용 동작입니다, 여러분들. 두 팔 한 팔 잡고 상대방이 겨드랑이 폈을 때, 그렇지. 나이스. 나이스. 네. 오케이. 야, 확실히 다릅니다. 잘해요. 네. 여기서 이제 여기서 허리 힘이나 이런 것들만 좀 생기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좀 돌리는 느낌이 아닌 튕겨서 상대방을 던지는 느낌으로 스플렉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길 가도 좀 안 무서울 거예요. 원래도 무서운 게 없었지만 약간 무장한 느낌이랄까. 스플렉스로 무장했다. 아, 넘겨라! 스플렉스에. 근데 확실히 잘한다, 진짜. 조심해야 돼요, 근데 여러분들. 이거 이제 안 배운 사람들한테 쓰면은 좀 다칠 수 있어요, 진짜. 너무 제일 잘...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. 나요? 뭐 이렇게 스플렉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려봤고요. 허리를 이용해서 뒤로 완전 던지는 스플렉스가 있고,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약간 돌리는 느낌의 스플렉스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오늘 돌리는 느낌의 스플렉스를 배우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, 한번 체육관에서 써보시는데,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. 만약에 연습을 하잖아요. 그럼 상대방한테 이 손을 짚지 말라고 하세요. 이 겨드랑이 판 손. 제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근데 이 손을 짚으면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잡고 있어라라고, 이 등 날개 밴드를 잡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냥 스플렉스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것만 아시면 이제 뭐 다칠 일은 크게 없으니까
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교실에서나 이런 맨바닥 뭐에서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이제 체육관에서만 꼭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체육관에서도 조심해야 돼요, 이거. 오늘 스플렉스 배워봤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